여러분, 미리 크리스마스! 크리스마스 계획은 다들 세우셨나요? 올해도 케빈과 함께 보내는 건 아니겠죠? 올해는 배구 선수들과 함께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? 발리볼 네트워크 서비스 크리스마스 특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사진은요, 코보 SNS 산타 형제가 나타났습니다. 바로 문성민 선수의 아들 문시호, 문리호 분인데요. 아빠를 닮아서 시호군은 벌써 이렇게 키가 많이 자랐네요. 아빠를 응원하러 온 두 형제, 앞으로 배구장에서 더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. 두 번째는요, 역시나 코보 SNS인데요. 귀여움이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. 이번에는 루돌프로 변신한 대한항공의 공주님들인데요. 딸부자, 한선수 선수의 딸들, 그리고 손현용 선수의 딸까지. 아, 이 공주님들의 귀여움이 카메라를 뚫고 나올 것 같습니다. 너무 귀엽네요. 세 번째 사진은요, 김수지 선수 SNS 스토리에 올라온 깜찍 뽀짝 김희진 선수 사진입니다. 김희진 선수 팬들이 커피차를 보냈는데 그 앞에서 산타 복장을 하고 인증샷을 올렸습니다. 따뜻한 차와 함께한 국가대표 첫 소집일,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들 다치지 말고 화이팅이에요. 네 번째 사진은요, 유서연 선수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요. 아, 이 추억의 스티커 사진 다들 한 번쯤은 찍어보셨죠? 최은지 선수와 함께 찍은 인생 내 컷과 사랑해 라고 글을 올렸는데요. 여기에 최은지 선수는 또 알람이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. 7살 차이가 나지만 정말 보기 좋은 우정을 보이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. 앞으로도 두 선수 꽃길만 걸어요. 마지막 사진은요, VNS 크리스마스 특집. 바로 우리는 라떼 전버스예요. 라떼맨과 대한항공 선수들인데요. 부러진 뿔로 나름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낸 라떼맨, 그리고 지난주 랩과 노래로 그야말로 라떼맨을 찢어놨던 대한항공 선수들입니다. 그렇다면 과연 오늘, 이번 주는 과연 어떤 걸로 찢어냈을지 지금 바로 라떼맨 확인해보시죠.